제71주년 교정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민 안정과 수용자 교정 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유공자 여러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헌신과 봉사로 교정 행정 발전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교정 참여인사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정 행정은 단순히 수용자를 격리하는 소극적 형 집행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적극적 교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심리치료 등으로 수용자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독성 범죄자와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 화상 접견 등 IT 기술을 접목하여 교정 행정을 선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범죄의 덫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은 보다 안전한 사회 건설에도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에 힘을 쏟아주기 바랍니다. 정부도 교정 공무원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71주년 교정의 날을 축하하며 교정 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